유씨, 잘 지냈어요? 마주쳐도 아는 채 말잔말은 안 했던가요, 내가? 그건 이유씨 생각이고요. 내 대답은 안 듣지 않았습니다. 미안하지만 저는 그쪽 모릅니다. 시간 오래 안 뺏어요. 잠깐이면 됩니다. 이러지 마시죠. 내가 이유씨랑 이유씨 집안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말한 적 없죠. 이유씨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지 말한 적 없잖아요. 와, 바닥까지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더 밑바닥이었네, 이 사람. 이유씨, 지금 저 집에 부인하고 아들 있지 않아요? 저 집에 누가 있든지 그게 왜 중요합니까? 뭐라고요? 한수그룹 외동딸이 정말 사랑만 보고 결혼할 생각이었어요? 이유씨한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것 보세요. 동화책에서 빨리 나오시라고요. 이유씨를 한수그룹 후계자로 만들어줄 사람 납니다. 진짜 모르겠어요?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이유씨. 그 손 놓으시죠. 뭐 하는 겁니까? 안녕하십니까. 이유 들어가. 오빠. 들어가 있어. 아니. 그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. 박전승 변호사님. 예. 지금 이런 행동이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?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. 저는 제 진심을 이유 씨한테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. 진심이 아니라 이기심이겠죠. 뭐라고 말씀하셔도 이유 씨에 대한 제 감정은 진심이었습니다. 같은 남자로서 제 마음 이해 못하시겠습니까? 못합니다. 도와주십시오. 부탁드립니다. 경고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. 그럼. 최소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릴 기회라도 주십시오. 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지 않습니까? 이거 내가 너무 정중하게 얘기를 해서 내 말 뜻을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한마디로 정리해 주죠. 내 동생 앞에서 꺼져. 한 번만 더 허튼 짓 했다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조심해. 예를 갖춰서 얘기해 주는 건 여기까지입니다.